오늘부터 입장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이키, 슈퍼주니어, 샤이니, 트랙스, 최종윤, 김희안, 천상지. 1, 2회 종합 우승팀입니다. 야, 이 전력이 더 막강해졌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특히 그 민호 선수. 네. 이게 메달 사냥꾼이죠. 아, 대단하죠. 예, 1, 2회 연속 허들 금메달 땄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기록을 남길지 한번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호 선수가 아주 오늘도 강력한 우승을 겁니다. 네. 아이돌로 수를 났습니다. 네. 선수 대표 그렇죠.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네. 선서! 하나의 특집! 7일과 깔창을 벗어던지고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13일 선수대표 민호 수지 허니. 아, 네, 정말 슈퍼주니어가 네. 기타! 4개조로 나뉘어서 예선을 치르고요. 조별 1, 2, 3, 4위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100m 달리기에서 자, 이제 곧바로 2조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레인의 샤이니 민호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허들 종목에서 뭐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민호, 네. 샤이니 민호. 네, 두 번 연속 허들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샤이니 민호. 샤이니 민호. 우승 후보죠? 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아, 일단 100m는 많이 자신이 없어서 좀 부담이 되고요. 결승선만 보고 끝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솔직히 2조에서도 무조건 예선 통과. 그래야겠죠. 라이벌이 있다면? 신동씨. 신동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같은 스타. 소속사잖아요. 왜요? 네. 자. 네. 아, 형? 알겠습니다. 아, 네. 아직 조금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기록으로 볼 때 이준 그리고 민호 네. 이렇게 4레인, 5레인에서 좀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아, 그리고 신동 씨가 의외로 말이죠. 저번에 탄력을 받으면 쭉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자, 앞선 1조 최고 기록이 12초대로 들어왔는데 그 기록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자,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자,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몇 레인이죠? 좋은 기록이죠. 자,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몇 레인이죠? 3레인 치고 나갑니다. 우연, 네. 인피니트 우연 선수. 3레인, 네. 5레인. 자, 5레인, 네. 5레인. 샤이니 민호. 역시 강력한 5레인 민호 있고요. 이렇게 4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자, 지금 느리는 화면 나오죠? 샤이니 민호 선수 들어옵니다. 2, 3, 4위는 거의 뭐 정밀 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 피니시 동작의 스퍼트에서 네. 민호 선수가 약 20m를 남겨놓고 강한 네. 스퍼트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그렇게 네. 이제 4명이 통과를 네, 역시 차이 네. 많이 네, 떨어진 상태로 출전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식기록 나왔습니다. 샤이니 민호 선수 12초 89의 기록으로 1등으로 들어왔고요. 드리비아 네.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가볍게 뛰어봤는데 다행히 예선 1위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결승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파이팅! 아. 본인의 라이벌은? 제 라이벌은 아마도 샤이니의 민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요 라인 중에는? 자, 출발했고요. 출발했습니다. 송중민 선수와 함께 부축을 해서 네. 팀의 유일한 다나 선수의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민호와 상추의 박빙의 승부 그리고 네. 예선전에서 네. 1위를 차지한 예, B1A4의 바로 선수 예, 이 셋의 각축이 되지 않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위까지만 들어오면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 어떤 레이스를 보여줄지. 예선전에서는 정확하게 뛰지 않았거든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전력 집중하고요. 전력 집중합니다. 바로 상추 그리고 민호. 자, 민호 좋습니다. 라인. 자, 역전이 가능한지. 자, 하니 씨 스포트 하고 있고요. 많이 스포트합니다. 바로 자, 하니 씨 스포트 하고 있고요. 많이 스포트합니다. 바로 자, 이거 민호 상추 그 엘리트 선수들이 뛰는 선수의 레이스. 네. 아, 민호와 상추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선수 상당히 폭풍이었습니다. 12초 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상추, 민호. 민호 선수가 2위입니다. 12초 9일. 상추는 13초 때 정모 선수군요. 제가 13초 30의 기록으로
생각보다 빠른데 결승전에는 지금 0.4초 차인데 두 발이거든요. 제가 세 발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1, 2회 대회를 모두 민호 선수가 제패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디펜딩 챔피언의 위협을 이어갈지 네, 기대가 되면서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마지막 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성적들이 다 좋지요, 선수. 네. 민호 선수가 17초 59가 네. 현재까지 네. 디펜딩 챔피언 최후 기록인데 네. 제가 볼 때는 17초 59 깨줄 겁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 기량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네. 네. 제가 네. 그 작년 기록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 출발했습니다. 역시 민호 선수. 아이고. 아니고 지금까지 자, 출발했습니다. 민호 선수. 아이고. 수명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민호 선수 뭐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호 선수가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요. 잘한다 민호. 내가 이어서 민호다. 네, 자. 예, 6레인 슈퍼주니어 김현 2위, 규현인데 아, 규현 역전당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전당한 것 같은데요. 규현이 잘 뛰었는데요. 규현님 어떻습니까? 잘 뛰었는데요. 네. 선수 못지않게 허드를 타넘듯이 껑충껑충 네. 뛰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샤이니의 민호 선수 다시 이거 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의 와 저기 네. 뛰는 모습이 자 다리를 쭉 뻗어주죠. 앞다리를 네. 앞다리를 쭉 뻗어주기가 힘듭니다. 아, 저게 아 그래요. 네. 왼쪽 다리가 앞으로 쭉 뻗어주면서 와. 오른쪽은 그냥 타넘듯이 넘죠. 아주 낮은 자세로 아하. 제대로 타넘습니다. 중국의 유시양 선수 자세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양 선수 자세하고 비교되죠. 세계 신기록 보유자거든요. 민호 선수 아. 기록도 좋습니다. 19.03으로 1위. 네. 민호 씨와 인터뷰를 살짝 나눴는데 네네. 그 이번 경기에 가장 선수처럼 임하는 분 중에 아이돌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민호 씨. 아 그렇군요. 3관왕을 예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 기록도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습상으로 뛰어봤는데 스텝이 꼬여서 좀 아쉽고요. 준결승 남았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르쳐준 대로 할까 잘 되지? 예, 옆으로 빠지면 더 세야 됩니다. 화이팅!